그 남북전쟁 끝쯤에 복만 이후에 이 사람은 뉴욕으로 갔죠. 근데 이것도 군사분이거든요. 근데 어떻게 왔어? 결심한 상태로 갔죠. 근데 뭐 하는 결심했어? 경력을 쌓게, 경력을 카브아웃이 원래 깎다는 여기서 보면 경력을 쌓는다고 어디서 큰 도시에서. 1828년도에 그는 고용되어졌죠. 작은 광고 그 대행 업체에서, 광고 업체에서. 근데 그 업체 어떤 업체냐면 운영되어지는, 이 사람에서 운영되는 업체죠. 근데 그 당시에도 여전히, 네, 그 당시에도 중간에 껴들어간 거 역시 분사군이에요. 역시 어떤 상태였어? 참여됐는데 원시적인 형태의 비즈니스에 참여하고 있었죠. 근데 어떤 비즈니스냐면 놓는, 광고를 놓는 비즈니스죠. 어디에? 신문과 잡지에. 네, 강조국리고요. 그리고 더 레러는 후자인데, 다 알고 보니까 후자가 이 잡지를 얘기하는 거네. 그죠? 바로 그 후자가 톰슨을 흥미롭게 했던 거지. 근데 그 톰슨이 어떤 사람이냐면 알아차리기를, 그들이, 이거는 그들이 뭐죠? 잡지를 얘기하는 거죠. 잡지가 거의 광고를 담지 않았다는 거지. 뭐 하는 동안에? 뭐 하는 반면에? 더 오랫동안 집에 머무는 반면에. 가족의 집에. 뭐보다? 신문보다. 그러니까 신문보다 집에 더 오랫동안 있는데 광고가 없었던 거죠. 그래서, 네. 분사구 문제 역시. 분사구 계속 쓰고 있어. 만드는데 그들 어떻게 만드는 거야? 잠재적으로 더 효과적인 매체로 만드는 거죠. 집에도 오래 있으니까. 그리고 무근은 뭐 하기 시작했냐면 전문으로 하기 시작했죠. 잡지 광고를. 또 계속 분사군은 그 점점점 쌓아나갔는데 뭘 쌓아놨어? 어떤 독점적인 스테이블? 스테이블이 뭐죠? 원래 명설은 안정된 마국가 이런 뜻인데, 여기서 아까 제품군이었지. 독점적인 제품군을 쌓아가게 된 거죠. 출판에. 이것은 이용 가능했는데 단지 누군가 두 개만 이용 가능한, 그의 고객들에게만 이용 가능한. 그러니까 자기가 쌓고 있는 고객들만 이렇게 출판을 했나 보지, 잡지에. 그죠? 10년 모유에 참여한 이 에이전시, 이 대행업체에 들어가 입사한 10년에 그는 그 회사를 샀지. 전체 1300달러를 샀는데, 이 회사는 500달러짜리였고, 그리고 가구는 800달러짜리 된 거죠. 가구보다도 돈을 안 주고 샀다는 얘기죠. 그리고 그의 이름을 어디에, 문 위에다 놓았죠. 사장이 됐다는 얘기라 이렇게 하는 거죠.